매튜와 함께 여러분들을 리듬 세상으로, 여러 친구들을 리듬 세상으로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기찬 소녀입니다. 카드를 올바른 순서로 사용하세요. 비트를 4개 추가해서 얻으면 마디를 얻습니다. 히오스랑 비슷한 거는 맨드릴 타격 비트 3 얘를 12줍니다. 오이 오이 트라이 어게인.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초기화시키고 마디를 전부 읽고 카드를 하나 뽑습니다. 카운트다운 효과는 비트를 X 이상 얻은 후에 효과가 발동됩니다. 이번 턴에 마디를 얻지 않았다면 육방어를 얻습니다. 비트 발동 1 또는 3 뽑습니다. 2 또는 4 에너지를 얻고 소멸시킵니다. 밸런스 배치가 되고 있네. 전에랑 카드가 다르네. 어렵다니. 별거 없어요. 비트를 8 얻습니다. 비트를 4 얻습니다. 파우더를 얻습니다. 생성된 공격 카드의 피량이 4 증가합니다. 맞지? 자. 마치. 건부 사기 됨. 어텐션. 인기를 4 얻습니다. 마디를 얻을 때 적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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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능지처참이 사기인 게 아닐까? 아님 말고. 캐릭터 아직 상향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마디 하나당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홀로그램에 방어도 빠진 성능인데. 안 좋은 카드 너무 많음. 이지기 흠지기 인기가 중첩이 되는구나. 오이 중첩되는 위풍당당이구만. 이런 것도 너무 구린데. 방향 되겠지 뭐. 아, 3뎀이라서 못 잡았어. 비트를 13 없습니다. 피치 홈런 피해를 40 줍니다. 예술 몹스 이 또는 4에서 방어도를 구웠습니다. 일러스트 바뀌는 애들 많아요. 1비트에서 마디를 읽고 18 피해를 줍니다. 빠빠빠밤. 메트로놈 네 번까지 해로 돌아옵니다. 야 보존. 아 쓸모없잖아. 너무 쓸모없다. 보존은 좀 해봤는데. 강화 아깝다. 강화 밸류 괜찮은 카드도 많이 없네.
살려줘. 왜 이렇게 약해? 밸류 센 것만 골라서 집어야겠는데? 구린 거 다 거르고? 그리고 압축 소매야겠다. 렛츠 호! 14딜. 9딜 반복 괜찮네 이것도. 근데 저런 거는 사지 말고 직접 파밍하자. 마디 3배의 방어를 얻습니다. 스택 같은 카드네. 렛츠 호. 히. 대박. 배스럭 어디간? 이런 거 삭제해야 돼. 이야기 돈우 손에도 구멍 뚫려 있음. 나에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슬서운 돈우. 아니 이게 영승천? 약화를 일식 두 번 부여합니다. 피해를 사줍니다. 턴을 종료할 때마다 피해량이 두 배. 헐. 너무 약한데? 임원 회의를 넣습니다. 1비트일 때 전체 피해를 줍니다. 이것도 쓰기 너무 힘들 것 같다.
레디? 약해. 정사각 어깨 각도. 마디의 제곱 피해. 제곱 너무 약한데. 아니 승천도 없는데 잠만 자고 있어. 이렇게도 잠이 좋으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감소하거나 효과가 발동할 때마다 방어도를 잃었습니다. 강화하며 이었네. 오이. 추가로 비트를 잃었고 한 턴 쉬어를 얻습니다. 역사님 살았다. 이런
사운드 원툴. 오이. 이게 제일 사기드만. 심지어 파워 카드도 아님. 여기 보세요. 마디아나당 인기사를 얻습니다. 힘을 씹었습니다. 4분의 3박자. 네 번째 비트가 없다. 리듬 세상이 있으니까 상관없긴 하네. 박자를 잃어버리는 자는 4분의 5박자에 따른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엔트로피. 어허. 일막 신성, 이막 병번개. 홍콩 농장은 강화해서 먹어야. 네꼬로미. 네꼬로미 연계 보는 카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핀셋. 아니, 재구성 플러스 이런 사기 카드를. 근데 저기 모드 카드 들어가 있으면은 모드 껐을 때 무슨 카드 나오지? 저런 사기 카드를 버려두고 갈 정도의 캐릭은 대체 얼마나 카드가 사기길래 그러는 걸까요? 보멸도 없는 카드 한번 쓰면 힘인 첩을 이식 주는데 이런 카드를 안 쓴다고?
길 왜 개구림. 실수했네. 카운트다운 썼어야 했는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인기를 치렀습니다. 어제한테 써냈고. 아니 스네코 언제 잡을래. 밸류 사망. 오이. 방어팔 2비트 염주 쥐. 호호. 아. 콩콩즈 방랑 무사님. 1, 2, 3. 우. 아까 영승천에서도 잡이 없는 미친 조합. 정말 끔찍하다. 잡이 없다 진짜. 자. 포켓몬 바꿔서 또 왔네.
왜케 구림? 나 죽어. 나 죽어. 틱톡. 일반 유물 악재. 그냥 잽 같은 거나 넣어서 포창 먹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방어 있었는데. 아, 지식이 늘었다. 그 루머가 아니었네. 잠깐만, 이건 또 뭐야? 4분의 2 박자는 어떻게 하는 거지? 4분의 3박자 유물을 대체하는 보스 유물? 아니 미친. 이런 게 있어? 지식이 늘었다. 역사 잽 잽 펀치 훅. 와, 섬탑 등반가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레디. 오이 잽. 잽잽잽잽 잽이 그나마 정상적인 카드 같아.
뽑을 카드 더미에 있는 카드를 가져오고 그 카드를 발동할 수 있는 비트를 얻습니다. 이런 게 희귀 카드니까 약한 거 아닐까? 길이 된다고? 방랑무사. 메트로놈, 이제 간다. 매턴 처음으로 사용하는 휘발성을 제외한 카드에 반복 효과를 부여합니다. 초 언럭키 메아리. 빈 세장. 먹음. 야.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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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잽. 그냥 복서 돼 버림.
홍 튕기기. 홍이나 먹자. 와우. 비차는 거 봐. 오이. 어. 신성은 들고 가야겠지. 에노산. 똥똥 콩콩 공대기요. 그냥 아이고 이게 뭐야. 홍콩즈 눈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리듬 걸. 콩콩즈의 콩 튀기기에서 콩덱 짜면 되네. 공은 답을 알고 있다. 반복 카드 한 번씩만 쓰면서 소멸된 카드 늘린 다음에 콩콩즈 쓰면은 세겠다. 하지만 콩콩즈가 없지. 공 없는 공덱.
잼만 주는 때리네. 이두 마디를 전부 잃습니다. 마디 1당 힘을 쌓았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예. 여기 보세요. 54. 와, 대단하네요. 54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간다. 회복량 미쳤는데 달달하구만. 와우, 잽 34딜. 미쳐버린 이두 박근. 이두 자랑할 만한데 저 정도면. 자기 캔데. 언럭키 메아리로 파워 두 번 쓸 수도 있어. 내 신성 컨트롤러로 평소 운동을 자주 하는 리듬걸. 이제 리듬 호걸이라 불러다오. 제가 가져간 카드는 강화 안 되지 않나? 힘 24로 잽. 배드민턴으로 팸. 일하는 호빵.
마루어, 매턴 처음만 일을 얻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뭔데? 저녁은 내가 쏜다. 야호! 지금 마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핀셋을 7장 모블 카드 더미에 넣습니다. 리듬 다 죽었다. 강화니까 보존 달리네. 돌리. 돌리 방랑무사? 방랑무사 재구성보다 좋다. 마디가 없을 때 내장 뽑습니다. 와, 얼리버드. 아까 소멸 플러스 이디 엄청 좋아 보이네. 응, 빛 깎아봐. 콩 먹으면 돼. 왼손
잽으로 어둠이 한 방에 보내는 리듬 걸. 리듬이랑 무슨 상관이지? 고인물이라 컨셉 플레이하는 건가? 레디. 잡. 와우. 오늘은 내 생일. 해피 버스데이 나. 아이고 아타카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왕도네 감사합니다. 오예. 얼리버드. 잽. 이런. 힘이 31인데 왜 잡질 못해? 체력 미친. 흰색 잽. 마디 4배만큼 방어도. 네메시스? 장화. 마디를 얻을 때 3방어. 다음에 사용하는 휘발성을 제외한 카드의 반복. 이번 턴. 배드민턴 이제 빼도 되겠지?
얼굴 한 번을 안 보시겠습니까? 왜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벤트. 아, 뭐함? 일단 잡긴 했다. 잠마. 방어 올리는 카드를 좀 걸렀더니 잽잽잽. 이제 리듬은 아무래도 좋아. 다 죽인다. 어우, 내 체력 다 어디 갔냐? 고개 좀 돌려봐. 아, 미친. 이 옷 옷다근 드로가 너무 없다.